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산했었죠. 그죠? 부채, 자본, 그죠? 오늘은 이제 수익과 비용. 교재는 그게 365쪽.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럼 수익이라는 거는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이 관계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익이 생겼다는 것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그죠? 이거는 수익이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우리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이 수익 학기라 하죠. 이거는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자, 뭐 수익이 생기면은 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그죠? 수익이 생기면은 요 수익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증가될 겁니다, 그죠? 그렇죠? 반대로 비용이 발생하면은 자본은 감소하죠. 그죠?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할 때는 벌어들인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는 수익이 뭐냐? 이라면은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아시겠죠? 그럼 자본이 이게 그러면 커진다는 것은 이쪽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산이? 여기 커지기 위해서는 자산이? 이게 커지거나 또는 이게 작아지거나. 그렇죠? 그죠? 이게 작아져도 이게 커지죠?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반대로 자본이 작아진다는 것은 자산이 어떻게 되고 작아지거나 부채가 커지거나 그렇죠 이런 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수익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교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비용은 뭘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비용이라, 그러면 시작.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아셨죠? 그걸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본은 증가한다는 것은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그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래 한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럼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다. 그죠? 비용은 지출한 돈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수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여기 첫째 보세요. 2장에서 우리 공부할 첫째.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인식. 예. 두 번째는 그럼 비용은 언제 인식할 거냐? 비용의 인식. 뭐 수익 항목이라든지 비용 항목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죠? 뭐 벌어들인 돈이니까 뭐 그죠? 수익이 발생했다면 매출액이라든가 그죠?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이런 겁니다. 이거는 매출원가. 그죠? 또 뭐 급여, 광고료, 잡비, 소모품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비용이잖아. 그죠? 이런 이제 비용을 인식한다 이라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인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인식. 인식이라는 거는 전문 용어지만은 여기 말 뜻이 뭐냐면은 장부에 언제 기록할 거냐 이겁니다. 기록. 장부에 언제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다 기록할 거냐 그걸 우리가 인식한다 이랍니다. 인식. 자 그럼 한번 복귀해 보세요. 만약에 1년도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물건을 사왔는 1년도에
물건을 사왔다, 그죠? 매입, 물건을 배운지 사왔다가 2년도에 이걸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고 돈은 3년도에 회수했다.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물건을 우리가 1년도에 물건을 사와서 팔기는 2년도에 팔고 그 돈은 3년도에 회수했다. 그죠? 그럼 수익이 언제 생겼죠? 수익이 언제 생긴 겁니까? 돈 우리가 벌어들였다 했잖아. 그죠? 우리 기업에서 돈 벌어들였다 하는 그 시점이 2년도입니까? 3년도입니까? 요거는 돈 받았을 때, 요거는 팔았을 때죠. 그, 이제 이걸 우리 회계에서는 이제 증인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판매 시점, 판매 기준이다. 회수할 때 우리가 수익을 인수하는 것을 회수 기준이라 이랍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판매 시점, 판매 기준. 요거는 돈 받았을 때 회수 기준인데, 우리 법에서는 원칙이 이 시점입니다. 팔았을 때. 아시겠죠? 요때 인식하지 말고 요때 인식하자 이렇게 딱 정해놨죠. 판매 시점. 아시겠죠? 예. 그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외상으로 팔아도 수익이고 그럼 2년도에 수익이 생겼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럼 2년도에 수익이 생겼으니까 수익이 생기면 수익만큼 세금 내야 되죠. 요 세금은 2년도에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수익을 인식한다면 요 세금 언제 내겠죠? 3년도에 내면 되죠. 그죠? 우리는 항상 이런 이제 회계 기간 기속이라 하는 건데 이 회계하고 아주 밀접하죠. 그죠? 세금하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이제 세무 회계. 응? 예, 세무 회계라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 일지식이 줘야 되죠. 그죠? 기간을 갖다가. 자, 그러면은, 아, 뭔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 법에서는 원칙을 이때 내자, 내라, 이겁니다. 판매 시점. 그래서 우리가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알았죠? 예,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비용은 언제 생긴 거죠? 이 물건을 내가 사올 때 돈 들어갔잖아. 얼마? 100원 들어갔죠? 요게 비용이잖아. 그죠? 이거는 언제, 비용을 언제 발생했죠? 몇 년도에? 1년도 발생했죠? 그럼 자, 이때는 그러면은, 자,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때는 수익이 생겼고, 그 1년도에 비용을, 물건 사왔으니까 비용 들어갔죠? 그죠? 그 이렇게 인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1년도에는 비용만 생겼으니까 이익은 없죠? 그죠? 이걸 마이너스잖아. 그죠? 이때는 수익만 150원 생겼으니까 그 1년도에는 세금 안 내겠죠? 손해 봤으니까. 그죠? 이때 이제 매년 우리가 결산을 매년 하잖아. 그죠? 매년 하니까 그럼 2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되죠. 그죠? 150원에 대한 세금 내야 됩니다. 실제는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50원 생겼잖아.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장부를 기록해 버리면은 1년도에 비용을 기록하고 2년도에 수익을 우리 장부에 기록해 버리면은 이런 결과가 생겨 버립니다. 이걸 1년도에는 세금 안 내고 2년도에는 150원에 대한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요 비용은 요때 인식하지 마라 이겁니다. 요 비용은 요때 인식하자. 항상 비용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따라와서 같이 인식하자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 요 수익과 관련되는 비용이 있죠. 여기에 물건을 우리가 팔았는데 요걸 사왔을 때 돈 들어간 거 있잖아. 그죠? 요 비용은 1년도의 비용을 기록하지 말고 요것을 수익이 발생한 요 2년도의 요 비용을 기록하자. 그래야 요 비용을 요래 가져옵니다. 그죠? 요래 가져오니까 비용 100원, 수익 150원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이익이 얼마 생기죠? 50원 생기잖아. 요래 50원 세금 내야 맞죠? 그죠?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비용은 그럼 이제 정리를 함께 해보세요. 아하, 왜 이래 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뭘 하나 이라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아시겠죠? 수익과 비용은 항상 대응한다. 이 말은 같은 해 인식해라 이겁니다. 같은 해.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이익이 산출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이랍니다. 아주 우리 회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만은 말뜻은 간단히 이해하면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래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용은 일단은 이제 이래 알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그러면은 비용은 우리가 요 비용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요 수익에 따라온다. 그죠? 수익이 발생한 해에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랬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수익과 비용은 같이 인식한다. 그걸 뭐란다 그랬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아셨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요거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그럼 이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나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그 차익이 뭐가 되죠? 이익이죠. 이익.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하고 나면 그 수익에서 비용을 이익이 나오잖아. 그죠? 이익. 알겠죠? 그죠? 이익. 그 이익 계산. 그죠? 이익. 알았죠? 세 번째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그죠? 이익이 산출되죠. 수익에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하고 나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이익이 산출됩니다. 그죠? 이익. 알겠죠? 요 이익이 계산되죠. 이익. 그 이익을 계산하는, 요 이익이라는 건 이제 순이익을 말한다. 그죠? 요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요 이익은 계산하고 두 가지 있다. 그죠?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차에, 요게 순수한 이익이다.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죠?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은 이익이다. 알았다. 또 하나 있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차에, 이것도 뭐가 되죠? 순이익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익은 항상 같아진다, 그죠? 이걸 우리는 손익법, 이걸 재산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손익법이다.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재산법이라 이랍니다. 이익을 구했다, 그죠? 이익을 산출하고. 다음에는 네 번째. 그럼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익을 이제 보고해야 되죠, 그죠? 이익을 보고한다. 보고하는데, 요 보고하는 양식이 우리 보고식 있다. 보고식 또는 예, 계정식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알겠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이익이 생겼으면 보고해야 되죠, 그죠? 보고식이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하는 이제 이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죠, 그죠? 여기 이제 수익. 그죠? 수익이만 10원 생겼다. 비용. 7원이죠. 총비용 7원이다. 그 여기에 수익이 크니까 여기에 이익이죠, 그죠? 3원, 이렇게. 요래 보고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는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는 걸 계정식이라 이랍니다. 계정식. 그럼 이거는 이제 보고식이 뭐냐? 보고식이라는 위에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수익 10원, 비용 이제 내려가면서 7원, 요걸 빼고 나면은 이익은 3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위에서 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보고식이라 합니다. 양식이. 아시겠죠?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는 양식을 계정식이라 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알겠죠? 보고하는 양식을 우리가 보고식이다. 아, 양식이 두 가지 있구나. 우리가 실무에 가면 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연습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고, 아, 이런 게두개 있구나. 알겠죠?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구나.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하고 그 이익을 보고하고, 그죠? 이익이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죠? 요 이익을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서식이 두 가지가 있다.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그죠? 그럼 방금 우리 했습니다. 그죠? 수익을 인식한다. 요것부터 해볼게요. 요게 우리 공부할 내용의 전부답니다. 수입 이용해서 공부할 거. 아셨죠? 공부할 내용. 뭐, 수익 항목 하는 이런 건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거니까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팔고 대금을 회수한다. 그죠? 매입, 매출 회수다. 그죠? 매입했다. 또는 뭐, 물건을 만들었다. 그죠? 매입하고 팔고 회수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매입 사와서 판다. 사와서 팔고 또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죠. 그죠? 물건을 생산하고 이 물건을 판매하고 이 물건 대금을 회수한다. 이 회수라는 걸 우리가 판매 시점에 바로 회수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어떤 그 영업 거래는 주로 외상 거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회수를 나중에 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생산과 판매 회수다. 사와서 팔기도 하지만 매입했을 때는 뭐 별다른 그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생산, 판매, 회수. 알았죠? 그래서 요 경우를 우리가 생산 기준이다.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걸 우리가 생산 기준이라 합니다. 알겠죠? 이때 인식하는 걸 무슨 기준이라 그랬죠? 판매 기준.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회수 기준. 알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알겠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서 생산 기준, 판매 기준, 회수 기준이 있다. 아, 세 가지가 있구나. 간단한 말이잖아, 그죠? 물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수익이 생겼다고 볼수 있다, 그죠? 생산 기준.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이 생겼다. 판매 기준. 돈을 회수했을 때 수익이 생겼다. 이건 회수 기준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요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원칙. 요게 원칙이다. 알았죠? 원칙. 요게 우리 원칙이고 이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아, 예외적으로. 알겠죠? 이거는 원칙과 예외다. 물론 이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예외로 인정된다. 그죠? 이런 거. 예외. 원칙은 판매고 예외가 있다. 알았죠?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물건이 막 굉장히 불티나게 많이 잘 팔립니다. 그죠? 그래,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처별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 물건이 모자라잖아. 그죠? 물건이 만들음과 동시에 바로 판매가 된다. 그죠? 이런 경우는 생산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이거는 또 회수 기준이라 하는 거는,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중소기업 특례 기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회수가 불확실할 때, 그런 경우에는 회수 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원칙은 이때다. 그죠? 아, 판매 시점이구나. 판매. 판매다, 그죠? 알았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판매라는 게 뭐죠?
판매 판매잖아, 그죠? 매매, 그렇죠? 매매, 매매, 매매. 물건 팔았다, 판매 또는 매매. 요 언제 인식한다? 판매한 시점, 그죠? 물건 판매한 날, 판매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본다. 수익이 생겼다. 알겠죠? 판매한 날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오늘 물건 팔았잖아, 그죠? 오늘 물건 팔았을 때 장부에 뭐로 적죠? 매출. 이게 수익이잖아, 수익. 잡아주자, 이 말이지. 오늘. 그게 이 말입니다. 판매한 날. 알겠죠? 그런데, 그런데 요건 알겠나? 이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죠. 판매는 판매인데, 이런 판매 있잖아. 할부 판매. 그죠? 조금 특수한 판매 있죠. 그죠? 또 이런 판매 있겠죠. 그죠?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응?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런 거. 그죠? 요게 결과적으로 판매는 판매인데 좀 특수 판매를 하는 거죠. 그죠? 좀 특별하잖아. 그 이런 판매는 언제 인식할 거냐.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 판매는 판매한 날에 하는데 수익 인식하는데 할부로 팔았다. 언제 해야 될까요? 할부는. 할부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그죠? 오늘 돈을 안 받은 거잖아. 그죠? 물론 이제 계약금 받고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이런 식으로 받겠죠. 그죠? 나누어 받는 겁니다. 그죠? 돈을 나누어 받는 건데 이걸 이렇게 이제 나누어 받기를 했습니다. 오늘 물건을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을 팔고 돈은 이렇게 10원씩 나누어 받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수익을 요 10원씩 인식할까요? 돈 받을 때마다 인식합니까? 100원을 판매한 걸로 볼까요? 언제 해야 되죠? 할부 판매는. 문제 생기잖아, 그죠? 뭐 이런 겁니다,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판매는 판매는 거 알겠는데, 이거는 좀 할부로 팔아서 되면 언제 할 거냐. 이걸 법으로 정해놔야 되죠, 그죠? 이걸 안 정해놓으면은 기업마다 요걸 또 판매로 볼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할부 판매 정해놨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날, 물건을 인도한 날에 판매된 걸 본다. 알겠죠? 예. 그 물건이 얼마짜리 나갔죠? 100원짜리 나갔잖아. 요게 매출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장부에다가 매출로 기장하자. 이 말이에요. 인도한. 오늘 물건 보내줬잖아. 그죠? 오늘 물건 보냈으면 그게 판매한 겁니다. 돈 안 받았어도. 알았죠? 돈 안 받았습니다. 그죠? 돈은 미리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 인도한 날에 판매한 걸 본다.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것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이 넘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그 이제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할부로 팔았는데 3년 동안 받기로 했어요. 36개월. 이런 게 있잖아. 그죠? 1년 이상 뭐 2년 이렇게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럼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금, 그죠? 원가 100원짜리 상품을 이걸, 그죠? 할부로 팔았습니다. 장기 할부죠, 그죠? 1년이 넘는 걸 장기 할부로 합니다. 장기. 얼마에 팔았느냐? 13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원가 100원짜리. 자, 요거 잠깐, 요걸 제가 줄이게 보세요. 원가 100원짜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현금 받고 팔면은 현찰로 팔면은 이익을 남게 되잖아요. 120원에 팔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할부로 팝니다. 그죠? 장기 할부로. 팔면은 이게 130원에 판다. 원가 100원짜리를 오늘 내가 현금 받고 팔면은 120원에 파는 건데 할부로 팔면은 130원에 판다. 그죠?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장기하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팔았다.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원가 100원짜리를 현금 받고 팔면은 120원인데, 할부로 팔면은 130원, 요래 팔았습니다. 그럼 팔고 이익 얼마 생긴 거죠? 예? 이익이? 원가는 100원짜리잖아요. 130원에 팔았죠? 이익 얼마 생겼죠? 30원 생겼습니까? 예. 여기 헷갈리죠, 그죠? 아, 이런 게 장부,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장부 기장에 대한 원리잖아, 그죠? 이런 걸 어떻게 기장할 건냐, 이겁니다. 이런 거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원가 100원짜리를 현금 받고 팔면 120원 팔죠. 일반 판매는. 여기에는 이익이 얼마 생기죠? 20원이잖아. 그죠? 20원 맞죠? 현금 가격하고 할부 가격 이 차이 10원 생겼죠? 요거는 뭘까요? 오늘 내가 현금 받으면 120원인데 할부로 팔면 130원이라는 거 10원만큼 차이 생겼잖아. 그 왜 생긴 거죠? 이자죠. 그렇죠? 그래서 장부에다가 요 돈은 이익, 요 돈은 이자로 인식합니다. 이자 이렇게. 아시겠죠? 이자 이렇게. 예, 계정감 올려 달리합니다. 아시죠? 요 기간은 이자잖아, 그죠? 이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걸 우리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예, 요거는 우선 요렇게만 이해하세요. 요걸 우리가 나음에, 요 부분 있잖아, 그죠? 요 부분이 이자를 이자란 말 안 쓰고 장부에 적을 때는 이래 적습니다. 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말 씁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여기 이자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할 거니까, 일단 요렇게 해서, 아하, 이런 게 있구나. 한 정도 아시면 되고, 지금은, 그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쉬운 거죠? 인문과정에서는 하루 판매는 뭐 한 날, 인도 한 날에 판매한 걸로 본다.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위탁 판매가 나왔습니다. 위탁 판매란 뭘까요? 부탁해서 파는 거잖아, 그죠? 내가. 위탁 판매라는 거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내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이거잖아. 그죠? 좀 팔아주세요. 부탁한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을 위탁한 거죠. 팔아달라고. 우리 회사 물건을 A라는 중개인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좀 팔아주세요. 팔아주면 내 수수료 주겠다.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언제 판매된 걸 보죠?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그 위탁 판매, 요 위탁 판매 물건을, 그 위탁 판매는 이 A,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판매한 날이라 이랍니다. 그 말 좀 중간에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요. 그냥 판매한 날 이렇게 적을게요. 기억하기 좋도록. 알겠죠? 그러면 좀 우리가 살을 좀 붙이세요. 알겠죠? 그 내가 부탁한 거는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았어야 됩니다. 그죠? 판매한 날에 판매한 걸로 본다. 그죠?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위탁 판매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시용 판매가 나왔으면, 시용 판매는 뭘까요? 어떤 게 시용 판매입니까?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써보고, 이거 좋으면 구매하세요. 이게 시용 판매입니다. 요 물건 샘플 보내주죠. 그죠? 물건 보내주고 나서, 요거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주세요. 이게 시용 판매. 아시겠죠? 그죠?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그게 시용 판매를 합니다. 알았죠? 그럼 내가 이런 거잖아, 그죠? 내가 소비자한테 물건 보내주죠. 물건을 보내주면은 이 물건을 보낸 건 판매된 거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이 아, 네, 사겠습니다. 연락 와야 되죠, 그죠? 뭐 전화가 오든가, 그렇죠? 뭐 주문서가 오든가, 그죠? 이랬을 때 판매된 거잖아. 그래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 사람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다. 그래서 좀 줄일게요. 표시한 날. 아, 그럼 여러분들은 앞에 살을 좀 붙일 수 있겠죠? 그죠? 시용 판매하면, 아, 표시한 날. 그 앞에, 아, 그 살 사람이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이렇게. 우리 머리에서 기억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반 판매는 물건을 판매한 날이 원칙인데, 할부로 팔아서 물건을 인도한 날, 그죠? 물건을 보낸 날. 물건 보낸 날에 판매한 걸로 본다. 그죠?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판매한 날, 이 사람은 매입자.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합니다. 수탁자가 판매한 날. 요거는 매입자가, 그죠? 살 사람이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본다. 알았죠? 요런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미착 판매가 나온다. 그죠? 미착. 아, 이건 무슨 말이고. 미착. 미착이 뭘까요? 아직 도착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미착 판매. 예. 근데 이게, 요 미착 판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하고, 하나는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뭐냐? 미착 판매라는 건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죠? 도착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운송 중인 거, 운송 중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운송 중에 있다. 이 말. 그게 미착 상품 판매라 하는 겁니다. 미착 판매.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을 요래 그릴게요. 우리나라, 미국, 알겠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지금 판매했습니다. 그죠? 물건을 팔았다 가고 있습니다. 배로서. 그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지금 태평양 바다로 지금 물건, 배에 물건을 싣고 가고 있다. 그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팔았습니다. 예, 팔았는데, 요,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물건을 여기서, 그죠? 배에 싣고 팔았죠? 그래서 미국 LA항에 도착해야 됩니다. 가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보세요. 두 가지 조건. 예, 좀 감이 잡히죠, 그죠? 뭔 말을 하면은, 선적지 인도조, 선적이라는 건 배에 물건을 선적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선적지가 어디일까요? 부산이지. 그죠? 도서지는 어디죠? LA.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 인도한 조건이라는 거는 요 시점에 물건이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게 선적지 인도조건. 아셨죠? 그럼 도착지 인도조건이라는 거는 물건이 도착했을 때 판매된 걸로 보는 거.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선적지는 여기에서 물건을 선적했을 때 판매된 걸 보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는 도착 조건이라는 도착한 날에 판매된 걸 보는 거. 예. 그러면은 선적지 조건이라는 거는 요거는 언제 우리가 판매된 걸 보느냐? 요 선적한 날, 선적한 시점. 물건을 선적한 시점. 선적한 날. 간단하게 요리할게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물건이 도착한 시점. 그래서 이걸 언제 도착한 날. 알았죠? 그 목적지에 도착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본다. 목적지에 도착한 날. 알았죠? 그죠? 요거는 선적한 날, 요거는 도착한 날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미착 판매는 운송 중에 있는 상품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 인도 조건이라 하거든요. 선적한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 그 요 물건은 판매된 거죠. 그죠? 판매된 거잖아. 요 물, 만약 요 조건이라면은 요 물건은 판매되지 않은 거죠. 그죠? 요거는 요 조건이라면은 물건이 판매된 거지만은
도서적으로 요거는 아직 물건이 판매 안 됐습니다. 그죠? 안 됐다는 거는 내 겁니다.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래서 요게 구분된다 하는 걸 아시고, 만약에 요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미착, 지금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죠? 만약에 판매가 아니고 매입이다. 그럼 반대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반대. 예. 그래서 여기 오고 있다. 이랬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적의 조건은 요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보는 거. 그죠? 우리가 샀는 걸로 보는 거. 도착은 요 시점에 우리가 샀는 걸로 보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팔았고. 그죠? 요 시점에 판매된 거지만 나는 샀는 거잖아. 그죠? 매입이니까. 매입일 때. 반대. 그것만 잠깐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요런 게 이제 우리 선적한다. 이제 이런 조건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C and F. 뭐 CIF 이런 거. 예. C and F, CIF 이런 게 있고죠. 이런 게 뭐냐 하면, 뭐, 운임 포함 가격, 운임 보험료 포함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도착지까지 이제 판매자가 그 어떤 비용 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매자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할 거냐,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부담하느냐, 뭐 도착까지 비용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FOB도 있고 FAS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 기준에서 이거 외에도 몇 개 돼 있습니다. 기타. 예, 나오는데 우선은 우리가 핵심은 이거다. 요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걸 우리는 판매 기준이라 하는 겁니다. 요걸 딱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자 다시 보세요. 일반적인 물건의 판매는 언제 한다? 판매한 날, 그죠? 할부로 팔았을 때는 물건을 뭐 한 날, 인도한 날에 판매된 걸 보고. 위탁에서 파는 겁니다. 그죠? 다 부탁에서 파는 거는 그 수탁자가 그 물건을 뭐 한 날, 판매한 날이고. 아시죠? 시용 판매는 살 사람, 매입자가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에 판매된 걸 본다. 미착 판매는 선적의 조건은 선적한 시점. 도착의 조건은 도착한 시점에 판매된 걸 보는 거. 요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 그 결국 우리가 판매 시점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장부에다가 뭘 기록한단 말이죠.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기록한다. 장부에다가 뭘 매출에 요리 적어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우리 장부에다가. 예, 알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게 수익이잖아. 얼마치 팔았다. 매출에 얼마 이렇게 적는 시점. 아시겠죠? 이게 이걸 우리가 이제 기간 기속이라 이랍니다. 결정한다. 예? 이 기간 원래 금년에 할 거냐, 작년 걸로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어느 기간 회의 기간에 열 건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과정이다. 요걸 우리가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인식. 예, 그 인식의 용어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기간 기속을 결정한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기록의 시기인데,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수익의 인식에 의한 인식에서 인식의 용어를 가장 적절히 설명한 거 찾아보세요. 이럴 때는 그 기록의 시기 이런 말 잘 안 쓰고 이런 말 말씀해요. 기간 기속을 결정한다. 아셨죠?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요 말 나오거든요. 아, 인식 시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요걸 알았다.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요 예외 기준도 또 해드릴 겁니다.